상하이 수저우강을 뒤덮어버린 괴생명체가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며칠 만에 수면을 뒤덮은 이것은 엄청난 번식력을 자랑해 하루 동안 건져올린 무게만 해도 515톤에 달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골칫덩어리로 불리는 이것. 그런데 유독 한국에서만은 길을 펴지 못한다고 합니다. 수면을 뒤덮은 초록 생명체를 중장비를 이용해 걷어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 평소보다 50%나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해 매일 작업하지만 며칠만 지나도 원상 복구되어버리는 통에 중국 정부마저 머리를 감싸질 정도였죠. 딱히 쓸데도 없는 골치 아픈 외래식물. 그러나 생명력만큼은 끈질긴 이것은 악마의 잡초라는 별명을 갖고 있으며 세계 10대 잡초 중 하나로 손꼽힌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불의옥잠입니다. 불의옥잠은 단연생 수초로 한국에서도 저수지나 연못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생식물입니다. 물 위에 뜬 초록 잎사귀 사이로 연보라색의 예쁜 꽃이 피어나기 때문에 관상용으로도 좋아 정원 연못에 일부러 넣어두기도 하죠. 투박한 이름을 갖고 있어 한국 자생식물 같지만 불의옥잠은 열대나 아열대 아메리카 지역이 원산지인 귀화 식물입니다. 공 모양으로 부풀어 있는 입자루 안에 공기가 들어있어서 물에 쉽게 뜨는데 입자루의 모양이 물고기의 불에를 닮아서 불의옥잠이란 이름을 얻게 된 것이죠. 아래쪽에는 수염뿌리처럼 생긴 잔뿌리들이 많이 나 있는데요. 수분과 양분을 빨아들이고 몸체를 지탱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국인에게는 너무나 평범한 수생식물 불의옥잠이 중국, 태국, 미국을 비롯해 원산지인 남미에서조차 골칫거리라는 사실이 의아하게 느껴지는데요. 불의옥잠은 원래 남아메리카의 아마존 지역에서만 서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워낙 성장 속도가 빠른 데다 번식력까지 좋아 기후 조건이 맞는 미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것이죠. 불의옥잠의 생존을 좌우하는 것은 바로 기후. 기후 조건만 맞으면 순식간에 번져 생태계를 장악해버린다고 합니다. 실제로 불의옥잠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자라나는 식물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2주 만에 개체 수의 2배까지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번식 과정에서 나오는 씨앗의 저항력이 높아 최대 30년까지 생존하며 언제 어디서든 조건만 맞으면 싹을 틔운다고 하죠. 문제는 불의옥잠이 호수나 강 일대를 점령해버린 경우입니다. 빽빽이 들어선 불의옥잠 때문에 수면 아래에는 햇볕이 하나도 들지 않게 되는데요. 빛이 차단돼 물속 수생식물과 식물성 플랑크톤이 전부 죽어버리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죠. 산소와 먹이가 부족해지니 먹이 사슬에 상층에 있는 많은 생물이 떼죽음을 당하게 되고요. 즉, 불의옥잠 하나 때문에 생명력 넘치던 호수가 죽음의 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불의옥잠 때문에 고깃배가 움직이지 못해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아 생활하는 사람들의 생계가 막막해지기 때문입니다. 불의옥잠이 상수도 시설로 유입되는 파이프나 수력 발전소에 물이 유입되는 곳을 막아버리면서 전기나 수도 공급에도 큰 타격을 입힌 적도 있었죠. 그러나 호수가 오염될까봐 제초제도 뿌릴 수 없을 뿐더러 물 위에 떠다니기 때문에 홍수나 폭우에도 거뜬하게 버틴다고 합니다. 남미에서는 2m까지 자란 괴물 불의옥잠까지 발견된다고 하고요. 전 세계에서 세 번째자 아프리카에서 최대 규모인 빅토리아 호수는 불의옥잠으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된 대표적인 곳으로 손꼽힙니다. 원래 아프리카에 없던 불의옥잠을 관상용으로 들여온 것이었는데요. 천적이 없는 데다 기후도 잘 맞아 손쓸새 없이 번져버린 것이죠. 거기에 남획과 기후 변화 등이 맞물려 빅토리아 호수에서 서식하던 고유종의 4분의 3이 멸종 위기에 처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2005년 3만 6천여 톤에 달하던 어획량은 10년 만에 1만 7천여 톤으로 급감했고요. 그래서인지 한국에 여행 온 외국인들은 연못이나 호수에 동동 떠있는 불의옥잠을 발견하면 즐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악명 높은 불의옥잠을 관상용으로 키운다는 말에 그들은 이처럼 무서운 불의옥잠을 일부러 키운다니 한국인들은 겁이 없는 거냐는 의문까지 표한다고 하죠. 외국인들의 말에 우리 한국인들은 벙찐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의옥잠이 그토록 무시무시한 식물이라는 것조차 몰랐을 뿐더러 정화 능력이 대단한 이로운 식물로 알고 있기 때문이죠. 불의옥잠의 정화 능력은 여러 실험을 통해 입증된 바 있습니다.
고래옥잠은 다른 고등 식물과 달리 뿌리를 물속에 늘어뜨리고 있기 때문에 토양이 필요 없으며 이들을 필요로 하는 영양성분이 바로 물을 오염시키는 주 원인인 질소, 인, 칼륨 등이기 때문이죠. 즉, 불에옥잠이 물을 정화하는 필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1헥타르 면적분의 불에옥잠은 1년에 500여 명의 사람이 내다 버리는 폐수를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으며 인간이 만들어낸 어떠한 여과기보다도 성능이 우수하다고 하는데요. 불에옥잠은 물속의 각종 유독성분, 농약성분, 중금속 등도 흡수해버리는 고성능 여과기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낸다고 합니다. 일찍이 불에옥잠의 효능을 알아챈 한국인들은 광양제철소에서 나오는 폐수를 불에옥잠이 있는 수로를 거치게 만들어 물을 정화시키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요. 이 실험을 통해 불에옥잠이 중금속을 흡수해 산업폐수를 정화하는 데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악마의 잡초로 불리던 불에옥잠이 한국인에 의해 재발견된 순간이었죠. 한국인 특유의 부지런함과 지혜가 만들어낸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선진국에서도 악마의 잡초라고 부르던 것을 멈추고 불에옥잠의 활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수질 정화 능력이 뛰어난 불에옥잠을 우리나라에서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요. 열대지역이 원산지인 불에옥잠이 한국의 겨울을 버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의 매서운 추위 때문에 아마존에서는 단연생인 불에옥잠이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살이 식물로 변해버린 것이죠. 불에옥잠의 가장 큰 문제점인 무시무시한 번식력을 통제할 수 있지만 반대로 폐수 정화를 위해 사용할 경우 매년 새로운 불에옥잠을 넣어줘야 하는 불편함이 있죠. 또한 제 기능을 다한 불에옥잠을 일일이 사람이 걷어내줘야 한다는 단점도 있고요. 한국의 연구원들은 이런 부분만 개선한다면 불에옥잠을 사시사철 정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잡초라는 명칭에는 부정적인 느낌이 강하게 깃들어 있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것, 해로운 것이라는 느낌이 들죠? 그런데 한국인은 불에옥잠은 물론이고 해로운 것으로만 여겨지던 잡초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수생 잡초인 갈대와 불에옥잠, 부들, 생이가래, 꽃창포 등은 한국에서 인공 습지와 호수 등에서 수질 개선과 정화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시화호 상류에 갈대 습지가 조성된 것도 흘러들어오는 오염 하천수를 정화하기 위해서였죠. 가을이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억새와 부들에서는 에탄올을 추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농촌진흥청은 바이오 에탄올 생산에 적합한 억새 품종 개발까지 완료해 재배에 나섰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추억이 떠오르는 강아지풀 또한 우리 조상들은 흉년에 구황식물로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항염작용이 있어 상처에 바르는 연고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꿀풀, 개구리밥, 한련초, 사철쑥, 익모초, 질경이 등은 한약재로 쓰인다고 하니 마냥 보잘것없이 보이는 잡초도 나름대로 쓸모가 있음을 실감하게 되는데요. 악마의 잡초마저 쓸모있는 약초로 만들어버리는 한국인들의 지혜에 새삼 감탄하게 됩니다.